아침 출근 배타 나와서 일찍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 퇴근했습니다. 오후부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진짜 오자마자 이거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미역국은 제가 저번 주에 엄마 생신 미역국 끓여드리고 남은 거 냉장고에 계속 넣어놨었던 거거든요. 마무리 이만큼 딱 남아서 제가 탈탈 털어 먹으려고 하고요. 지금 진짜 깊고 제일 맛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잡채인데 친구네 잡채 많이 했다고 저도 좀 갖다 줬어요. 이 친구네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잡채도 먹고 너무 감사해요. 호돌호돌한 미역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미역국은 무조건 오래 삶거든요. 그러면 국물 맛도 엄청 진해지고 지금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습니다. 잡채는 진짜 손 많이 가서 먹고 싶어도 해먹을 수가 없는 그런 반찬? 제가 잡채 먹고 싶을 때는 라면으로 나온 잡채 있잖아요. 제가 몇번 먹었거든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잡채를 사 먹거나 아니면 반찬집에서 사 먹어야 돼요. 개운하다. 너무너무 개운해요. 냉장고도 지금 다 비워가지고 뭐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에. 월요일쯤이 딱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바르고 저는 마사지기와 함께 편집을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라는 그 뭔가 그냥 월요일 자체가 이 단어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 월요일. 저번에 아빠가 오셨을 때 요런 등을 다 LED로 갈아두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천장이 없대요. 저는 그게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장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그 안으로 등을 넣어서 LED 등을 딱 까는데 천장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오는 등인 거예요. 요즘 집은 다 LED 이렇게 다 평평한 등 많이 쓰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아빠가 갈아주시고 가신 LED 등입니다. 아빠가 이것만 어떻게 겨우 달아주셨거든요? 다른 등들은 좀 대공사? 호스트 데리고 나가야 되고, 막 진짜 좀 약간 대공사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만 갈았는데요.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LED 등이 진짜 전기세가 훨씬 덜 나와요. 요즘엔 저것만 켜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낀다고 아껴서 썼는데도, 와, 전기세가 은근 많이 나와서. 이 LED 등이고 아니고가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불안 켜고 삽니다, 저녁에. 근데 여러분, 아무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데, 수요 없는 공급일 수도 있는데, 캐나다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퀘벡 영상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퀘벡 갔다 온 영상? 이게 추억? 나중에 추억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거 편집을 하기는 할 거예요. 나중에 아주 서프라이즈로 퀘벡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편집하다가 이제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양치시키려고 하는데 조금만 소리가 나면 눈치를 까고 도망갑니다. 탓! 이제 들어오자. 어두워졌으니까, 옳지? 눈치를 아직 안 챘습니다. 양치하자. 아가씨, 일어났어요. 자, 지금 이걸 봤죠? 원래 같았으면 배 만지면 겁나 뭐라 하거든요? 지금 양치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중. 저의 기회입니다. 일어나. 발 만져도 원래 겁나 싫어하는데요? 너무 귀여워. 오늘 댓글에 이거 쓰기 시작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 계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시시콜콜한 이야기 해주는 거 좋고 뭔가 제가 이거 좋아요 했을 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뭐 써봤는데 좋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다 뭔가 소통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모두 환영입니다. 오늘은 계란후라이 2개 했고요. 김치찌개에 팽이버섯 구웠습니다. 아, 또 화상 입었네. 미치겠네.
저는 정말 조심성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오늘 손도 이렇게 다치고 왔습니다.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수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패배감을 느꼈달까. 맛있어! 제가 어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고기를 사려고 보는데 고기가 막 짝간씩 안 팔고 막 1인분씩은 안 파는 거예요. 혼자 먹는데 막 이렇게 한 숟 끓여놓고 먹기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냉동 김치찌개를 찾아봤는데 오모리 김치찌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으면 이걸로 사 먹으려고. 아 근데 두부도 넣으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오늘은.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 맛은 아니지만 먹을만한 김치찌개야. 요즘은 빼박! 찌개를 먹으면 땀이 쫄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선풍기 대기시켰습니다. 아 좋다. 괜찮은데? 고기도 있고. 여러분 진짜 맛있게 구워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손등에 파데가 남아있었는데 파데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어디에 묻었을까 계속 찾고 백팩에 묻었나 막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떡해? 이 지워지는 건 맞아? 어머 하얘 머리카락이. 여러분은 영상에서 저를 잠깐 보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ADHD? 성인 ADHD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가진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막 모든 게 제가 다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 아닌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잘 늦는다라든지 저는 시간 그런 뭔가 계산이나 개념? 이런 건 되게 좀 칼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력이 좀 부족한다든지 결정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던 게 온몸에 그냥 항상 상처 추성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그냥 뭐 발가락을 찢는다든지 뭐 모든 일상생활에서 냉장고 문을 닫는다든지 이럴 때 항상 얼굴을 씻치고 다치고 뭐 창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손을 다치고 주의력 부족 같더라고요. 이게 주의력도 부족하고 뭔가 조심성이 없는 거래요. 근데 제가 매사에 되게 조심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조심성이랑 좀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밤늦게 집에 갈 때 주변을 살피면서 엄청 경계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조심성 중에 하나잖아요. 뭐 물에서 놀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깊은 곳으로 안 들어가고 위험할 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그때 저는 진짜 그런 겁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저는 진짜 조심성이 있는데 약간 일상생활에서 그냥 문을 닫고 냉장고를 열고 맨날 손을 다치고 뭐 다 떨치고 막 이렇게 제 몸에는 지금 상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혼자 다친 상처들. 성인 ADHD 그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ADHD일까?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왜 이럴까? 그냥 조심성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손에 제가 원래 흉터가 그렇게 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켈로이드가 심해서. 근데 맨날 이렇게 달고 삽니다. 근데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가끔 그런 제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그렇게 안 다칠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막 그런 데서 혼자 다치고 이러면은 제 자신이 막 너무 짜증나고 싫을 때가 있어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저녁으로 파스타를 해 먹을지 아니면 구독자님이 알려주시는 레시피 있거든요. 사실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괜히 먹고 싶어가지고 먹기로 한 거 먹어야지.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순두부를 넣어먹는 건데요. 순두부 잘못 주문해가지고 저 이렇게 큰 순두부 처음 봐요. 저는 이런 사이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확인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두 개 세트길래 한 개 파는 걸로 찾다 이걸 산 거거든요? 이만한 게 왔어요. 이러면 차라리 두 개짜리 사는 게 낫지. 우선 반 넣고 반은 보관을 해놔야겠죠? 진짜 많 커요. 어머 이거 반 넣어도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와 거의 세 개 분량 아니에요 이 정도면? 순두부 열라면 없으니까 순두부 진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보관하면 괜찮겠죠? 물을 진짜 조금 넣었었거든요? 근데 순두부에서 벌써 이만큼 국물이 나왔어요.
대박이다 이거. 이거 알려주신 구독자님 맛잘알이신 게 제가 이거 먹으면서 좀 양이 적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두부를 넣어 먹으면 훨씬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진짜 든든하겠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양이? 이거 노른자 계란이 엄청 싱싱한 건가 봐요. 제가 먹방에서만 보던 계속 막 제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안 터지는? 완전 싱싱한 노른자. 저를 이제 몇 년간 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패턴을 아실 텐데 제가 여름에 한여름에 배달을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리를 하면 너무 덥고 먹으면 땀이 쫄쫄 나고 막 이러니까 여름에는 좀 입맛도 많이 잃고 뭔가 하기가 진짜 귀찮아서 땀나고 하니까 배달을 진짜 많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30도 이상 올라갔거든요. 걸어서 집에 오는데 뭔가 해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해먹으니까 맛있네. 이거 진짜 간단하고 맛있다. 여러분 추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노른자 으깬 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또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집을 하면 한 3시간은 순삭이어가지고 벌써 10시 40분이야? 오늘은 더 늦었다. 굿모닝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털이고 모래고. 와우, 방바닥이 너무 더러워요. 거의 일일 청소기를 하다가 요 며칠 제가 계속 정신없고 바빴어가지고 못했어요, 청소기를. 며칠 안 밀었지? 그래도 며칠 안 됐을 텐데. 에이, 거기 앉지마. 이거 조금 지저분한데 다 써서 바닥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완전 덮일수. 제가 최근에 좀 주말에도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침대에서 민기적거릴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9시까지 토스랑 민기적거리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맨날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맨날 그러지 못해서 또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골뱅이. 제가 끓이기는 진짜 매일 끓이는 라면이지만 저번에 한번 먹었구나. 그때는 좀 약간 망했어요. 국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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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누워있는 거야? 이 맛이지.
너무 맛있는데? 아, 역시 짜파게티는 좀 불어야 되네. 아, 여러분, 제가 릴스 찍는다고, 립 추천 릴스를 찍는다고 막 찍어봤거든요. 못 올라갈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찍기만 했는데 우선 입술이 너무 아파요. 뷰티 유튜버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꽤 많은 립들을 바르고 지우고 막 하느라고 입술이 진짜 화끈화끈합니다. 짝이 삘 받아가지고 이번에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립 추천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번뜩 지금 바른 것도 잊어버릴까봐 지금은 이 홀리카홀리카의 쿠앙? 쿠잉이에요, 쿠앙이에요. 이 롬앤의 이또토리 같이 발라준 립입니다.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말 안 해놓으면. 아무래도 립 영상이니까 색감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저의 그 50 커버를 포기하고 색감을 잘 보이라고 기본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여기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찍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입술이 아파가지고 지금 다시 못 찍겠어. 요거 찍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훅 다가와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이쿠. 잘 있었어? 야옹이들 챙기느라 늦었네. 토스트 밥 시간이 늦었네. 배고파. 짠. 오늘 친구가 퇴근하고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떡볶이가 땡기는데 친구랑 요 컵 떡볶이를 만들어가지고 떡볶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 올 시간에 맞춰서 떡볶이랑 먹으려고 김밥이랑 튀김 포장해서 오려고 합니다. 맛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매콤달콤 꽃떡볶이랑 까르보 매콤 컵 꽃떡볶이 그리고 요거는 비빔컵 치즈떡볶이. 조리가 진짜 간단해요. 열어서 떡 넣어주고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 손까지 부어주고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끝입니다. 살짝 컵을 자세히 보면 꽃 모양이 다섯 개 홀이 있고 완전 처음 보는 형태의 꽃 모양 떡이에요. 이게 쌀떡인데 완전 쫀득쫀득 쫄깃하고 소스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냥 가래떡보다 소스도 더 잘 배어서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튀김이나 김밥 찍어 먹기도 좋고 계란 넣어가지고 비벼 먹기도 딱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화면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아, 그냥 조금만. 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봐봐. 조금만. 비빔 떡볶이까지 완성. 시켜 먹으면 이렇게 세 종류를 한꺼번에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짠. 맛있는데? 맛있지? 이건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건 좀 맵다. 어릴 때 먹었던 떡볶이 맛 맞지? 응, 다른 게 제일 맛있다 근데 나는. 나는 까르보. 매콤해서 맛있나 봐. 맛있겠다. 이거 약간 소스에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그럼. 그거 달아? 달아? 떡볶이가 단 거 아니야? 아, 단가? 떡볶이 찍어 먹어서 단가? 너 기다리느라고. 배고파서. 그러니까 더 맛있지. 어. 아, 시원하다. 매콤달콤. 이거 뭔지 먹어봤어? 응? 뭘까? 새우가스 이런 건가? 제사 같은데? 응? 진짜. 맛있지? 맛있다. 게살 튀김인가 봐. 친구 보내고 저는 설거지하고 거실도 치우고 씻고 그러고 왔어요. 평일이라 아쉽다. 금밥만 됐어도. Je mange un Je mange un gâteau. Il prenne un thé. Mon voisin. 아, 파는 거 주세요.
사실 저는 선배 마음에 들고 싶은 게 목적인데 몇 땅 몇 땅 말았던 사람 선배 마음에 들어갈게요. 어제 남은 김밥 먹을 거야 점심으로. 제가 자꾸 택배를 여기로 시킨다는 게 자꾸 저희 집으로 시켜가지고 또 가지러 가야 됩니다. 오늘은 김밥 먹었더니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출근하기 전에 들렸다가 출근하려고 합니다. 아, 매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매직 같아. 저녁도 김밥인데요. 불닭볶음탕면 같이 했어요. 김밥이 진짜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김밥 남길 순 없잖아요. 점심에 김밥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녁도 김밥만 먹기 아쉬워서 탕면 같이 끓여서 먹겠습니다. 쌈밥 타임. 뭐라고 하는 건 터지는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그냥 알바 가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살짝 약간 배고픈 게 있어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에 편집 마무리하고 업로드까지 걸어놓고 그러느라고 조금 밥 먹기가 애매해졌어요, 시간이. 제가 원래도 시계 차는 버릇이 안 들어서 그런지 이거 저의 인생 첫 시계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도 진짜 좀 늦게 산 거거든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근데 확실히 시계도 저 집에 오자마자 항상 풀어버리거든요. 좀 불편하고 특히 여름 되니까 약간 무겁고 좀 더 땀 차는 느낌도 들고 더 불편해요. 근데 또 이제 사람의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걸로 되게 시간 체크도 많이 하고 이제 진짜 찐 시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운동할 때나 뭐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잘 차고 다니기는 또 해요. 요새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들어. 제가 팔목이 안 좋아졌을까요? 아무튼 저는 이번 주 마지막 출근을 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공공 볶음밥 이거 사서 맨날 전자레인지에만 돌려 먹었거든요. 오늘은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볶을 겁니다. 요거 새 사료 부어주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만 씻지 요 안에 사료 든 곳은 안 씻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료를 바꾸지는 않고 기존에 먹던 사료로 넣어줄 거긴 한데 새로 부어주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드러내고 씻어서 말려야겠어요. 아이고 미안. 이렇게 안에가 사료 뚜껑이들로 더럽습니다. 이 미끄럼틀 이 부분을 어떻게 씻겠냐? 아주 개운하게 다 닦았습니다. 네, 한번 키친타월로 닦아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아서 말려서 이따 저녁밥 나오기 전에 꽂아주려고요. 이거 조립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요격이 안 맞아가지고 문이 안 닫히고 그랬는데 역시 요즘에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세상. 저번에 어떤 분께서 이런 거 해야 된다 싶으면은 딱 입력돼가지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뭐 설명서를 읽는다든지 유튜브를 먼저 찾아본다든지 해가지고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막 이런 거 한번 댓글 달아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거를 모를 것 같으면 이렇게 뺄 때도 영상 먼저 찍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딱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안 돼. 터스트 오늘도 내가 하나 해냄.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 해냄. 이분 거 두잇에서 올려주신 거구나. 두잇 기술 지원에서 올려주신 거였어요. 이거 두잇 거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유튜버님이 올려주신 줄. 짠, 김치랑 김. 제가 원래 뭐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뭔가 리뷰하는 영상 있잖아요. 오늘 연애남배를 보고
굉장히 지금 속이 답답하고 제 주변에 이거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거에 대해서 이거 리뷰 영상 있길래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보시는 분이라면. 아빠랑 그 영화관 아래에는 무슨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먹고 바로 영화 보기로 했어요. 오늘 이것만 들고 나가야겠다. 아빠 사진 찍어준 사람 안 올리는 것 같다고. 날씨 좋다. 응? 날씨 좋았어. 등산화랑 다 있어? 어? 등산화. 오빠? 어? 우리가 돈 준 걸로 사. 어? 아, 그 안전화 신고가 그 편한 거. 아니 매일 주 다 다니면 등산화 하나 사면 좋지 않을까? 나 안전화 보통 편한데. 등산화가 더 등산에 맞춤이라. 그건 왔어. 맛이 가려질 것 같아. 응? 맛이 가려져 볼 것 같아. 왜 가을 더우냐? 이름은 나야니까? 오늘 영상 마무리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여기서 일하시는 구독자님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무 리뷰 의무 없는 제품 선물 보내주시고 싶으시다 하셔가지고 내용을 보면 저는 딱 알거든요. 찐 구독자님이신지 정말로. 그리고 제가 너무 반가운 게 양말 선물이에요. 제가 다이소에서 산 양말 자랑했던 것도 보시고 아,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진짜 잘 신겠습니다. 편지 어떡해. 양말들 설명까지 진짜 친절하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너무 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요런 거 진짜 요즘에 딱 사고 싶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